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악제작 공방 작곡가 전영지입니다. 오랫동안 업데이트를 못했었는데요. 네, 그동안 완성 마감 예정인 프로젝트들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네,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끔씩은 제가 외부 스튜디오 아니면 꼭 녹음실 아니더라도 뭐 합주실, 연습실 이런 데서 활동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또는 제가 직접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얻게 된 그 가상악기 플러그인 또는 이펙트 플러그인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기를 짧게 제가 리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채널이 뭐 조회수도 거의 안 나오고 구독자 수도 얼마 안 되죠. 네, 그래서 협찬이나 뭐 유료 광고가 붙을 염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견 없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플러그인에 대해서 네, 편하게 제가 소개하고 또 사용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어떤 뭐 숙제한다는 개념 없이 그냥 편하게 이런 악기, 이런 플러그인도 존재하는구나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플러그인은요, 유니버설 오디오 라는 회사에서 만든 새로운 형태의 구독제 시스템입니다. 네, 아마도 UAD라는 브랜드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원래 유니버설 오디오는 처음에 그 컴프레서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 빌 푼넘에 의해서 설립이 된 음향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컴프레서뿐만이 아니고 각종 그 시그널 프로세서 아웃보드로 아주 뼈대가 깊은 명문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오디오가 보편화된 시대에는요, DSP 기반의 하드웨어로 아주 명성을 떨치고 있는 회사이죠. 네, 그래서 유니버설 오디오의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펙터들로부터 그 정통성을 부여받은 플러그인들이 UAD에 워낙 많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자체 회사의 그 DSP 기반 하드웨어를 돌려야만 네, 연동이 가능한 형태로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CPU 파워를 사용하는 소위 얘기하는 그 네이티브 플러그인 사용자들은 사실은 네, 이 정통성 있는 플러그인들을 UAD 하드웨어 없이는 사용을 못했었는데요.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네, UAD Spark라고 하는 새로운 구독제 형태의 플러그인이 네, 출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온 건 아니고 UAD 플러그인 중에서 주요 몇몇 플러그인들만 묶어서 네이티브 버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월 사용료 또는 연 사용료를 내고 네, 사용할 수 있게 새로운 시스템이 나와서 네, 덜컥 구매를 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100억이라는 힙합 프로젝트입니다. 왜 벌어 난 100억 내 몸값 2배로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 너네 다 같이 한 번에 덤벼 이거 절대 못해 넌 빨리 가서 짐 챙겨 나 100억 벌기 전까지 넌 구해 절대 못해. 네, 사실은 믹스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이 UAD 네이티브 기반의 플러그인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네, 생으로 리셋을 다시 했습니다. 물론 여기 랩이 대부분 싱잉 랩이라서 제가 이 오토튠 같은 피치 커렉션은 그대로 살려놓고요. 나머지 플러그인들은 네, 싹 다 인서트를 끈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메인 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벌어 난 100억 내 몸값 2배로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 너네 다 같이 한 번에 덤벼 이거 절대 못해 넌. 자, 그러면 UAD 플러그인을 걸어보겠습니다. 사실 UAD 중에서 제일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게 네, 바로 이 LA2인데요. 저는 그 웨이브스의 CLA2 버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Rex 시리즈, IK 멀티미디어에서 나온 복각 버전하고 한두 개가 있는 몇 개 더 있는데 사실은 제가 외부 녹음실에서 경험한 찐 하드웨어 그 진짜 LA2A하고는 뉘앙스가 사실 좀 달라요. 그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쨌든 복각이라는 측면에서는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UAD 버전의 LA2A는 아무래도 이제 같은 회사에서 정통성을 부여받은 플러그인이기도 하고 또 원래 하드웨어에 그나마 가깝다라는 평도 많이 있어서 이 중에서 제가 실버 버전으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사이클 걸어놓고 벌어 난 100억 내 몸값 2배로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 너네 다 같이 한 번에 덤벼. 자, 바이패스 됐을 때와 게인을 살짝 맞추겠습니다. 벌어 난 100억 내 몸값 2배로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 너네 다 같이 한 번에 덤벼. 자, 그러면 LA2A 복각 플러그인이 걸리기 전의 원본 그 다음에 건 상태 이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벌어 난 100억 내 몸값 2배로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 너네 다 같이 한 번에 덤벼. 벌어 난 100억 내 몸값 2배로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 너네 다 같이 한 번에 덤벼. 자, 다이나믹스가 정리되면서 네, 톤의 뉘앙스도 많이 바뀌죠. 네, 최종 판단은 네, 여러분들의 귀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패시지도 한번 before and after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르지 않지 네 오빠가 쓰는 분리무지같이 거리를 거릴 때 더 내려봐지도 멀어서 저하에 죽을 때까지 시간이 지나도 마르지 않지 네 오빠가 쓰는 분리무지같이 거리를 거릴 때 더 내려봐지도 멀어서 저하에 죽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로 들어가는 랩 코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왜 벌어난 100억 내 몸값도 배로 네 이게 더블링 돼서 네, left right 들어가죠 일단은 비교를 위해서 제가 센터로 옮기겠습니다 왜 벌어난 100억 내 몸값도 배로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 너네 다 같이 한번에 댐벼 이거 절대 못해 넌 자 아까 메인 랩에 LA2A가 사용됐는데 그게 이제 옵토 방식의 컴프레서였다면 이번에는 그 FET 방식의 유명한 컴프레서 1176 복합 버전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UAD에서 만든 1176과 LA2A는요 그 세대별로 다양한 모델을 각각 따로따로 복각을 했었는데요 아, 제가 아까 LA2A는 실버 모델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1176은 뭐 블랙 또는 블루 모델 이런 게 유명한데 네, 블랙 모델로는 네, 이 버전을 썼습니다 왜 벌어난 100억 내 몸값도 배로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 너네 다 같이 한 번에 댐벼 네 사실 이런 빈티지 컴프레서에는요 그 레이시오가 숨어있죠 네, 고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트레셔홀드를 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대신에 인풋 게인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택, 릴리스, 인풋, 아웃풋 조정을 해서 자 일단 비포 앤 애프터 들어보겠습니다 왜 벌어난 100억 내 몸값도 배로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 너네 다 같이 한 번에 댐벼 왜 벌어난 100억 내 몸값도 배로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 너네 다 같이 한 번에 댐벼 자 제가 랩 코러스 1번 패닝을 원래대로 왼쪽으로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랩 코러스 2에도 네, 똑같이 걸어놨습니다 왜 벌어난 100억 내 몸값도 배로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 너네 다 같이 한 번에 댐벼 네, 그 다음에 킥드럼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네, 바로 이 API 채널 스트립을 걸어봤습니다. 프리셋 찾아볼까요? 게인부터 조금 주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 보겠습니다. 자, 니를 소프트 니로 해주고 네, 그 다음에 EQ를 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났는데요. 64Hz와 그 다음에 110Hz를 네, 2dB씩 올려볼까요? 네, 그 다음에 스네어를 보겠습니다. 네, 이 곡에서도 그 영찹 스네어라고 하는 그 트랩에서 많이 사용되는 샘플인데요. 네, API 2500 버스 컴프레서를 걸어볼게요. 네, 또 한번 before and after 보겠습니다. 네, 조금씩 단단해지는 느낌도 있고 사실 릴리즈가 짧아지는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톤 타입을요 일단은 피드 포워드 말고 네, 피드백으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제가 그 원본과 그 다음에 컴프레스 된 소리를 섞어서 네, 패럴렐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킥 스네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드럼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두 번째 고스트 스네어로 사용된 TR808 스네어 샘플에서 존재감을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네, 또 전설의 명기인 리브 1073 프리앰프 복각 플러그인을 통해서 약간씩 제가 존재감을 키웠는데 한번 비포 앤 애프터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베이스를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1176 블루 모델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래 믹스 때 진행했었던 네, 에밀롭 세팅과 그 다음에 보정용 EQ를 같이 한번 적용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피아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톤과 다이나믹스는 다 좋은데요. 약간의 리버브를 추가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남는 버스 중에 네, 20번을 쓸까요? 자, 1:1로 걸어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미세하지만 그 디테일의 차이가 있긴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이스 패드에도 네, 그 다음에 랩 쪽에도 한번 리버브를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멋지게 생긴 그 EMT140의 복강 모델입니다. 지금 현재 메인으로 4개가 트랙이 있는데 참 하나의 억스에 그룹이 묶여 있어서 네, 이 억스에다가 제가 메인으로 리버브를 걸었습니다. 이거 절대 못해 넌 빨리 가서 짐 챙겨 나 100억 벌기 전까지 너 굴에 절대 못해줘. 네, 그 다음에 랩 코러스에도 똑같은 걸 걸어줄게요. 자, 랩 코러스에는 앰비언스 비중을 조금만 더 높이겠습니다. 바로 난 100억 내 몸값도 패러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 너네 다 같이 한번에 덤벼. 네, 랩만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난 100억 내 몸값도 패러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 너네 다 같이 한번에 덤벼. 자, 오늘 테스트 중이었던 네, UAD 그 네이티브 플러그인들이 꽤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네, CPU 사용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노래를 전반적으로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벌어 난 100억 내 몸값도 배로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 너네 다 같이 한 번에 덤벼. 이거 절대 못해 넌 빨리 가서 짐 챙겨 나 100억 벌기 전까지 너 구해 절대로 못해줘. 시간이 지나도 마르지 않지 네 오빠가 쓰는 볼리모지같이 거리를 거릴 때 떠내려 빠지도 멀어서 저에 죽을 때까지 내 팬들이 사주는 케이크 썰어 다 먹고서 채워 내 배 가짜 놈들의 돈들을 다 테이크 하고 이겨내야 돼 난 이 레이스 오케이 아무것도 없는 놈 더해야지 다른 걸 가르쳐 줄 테니 넌 내려와 너의 스쿼트 칼이 가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구매한 그 UAD 네이티브 플러그인들을요 좀 급하게나마 믹스에 직접 투입을 하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이펙트 플러그인 뿐만이 아니고 UAD에서 자체 출시한 그 몇 가지 가상악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상악기들은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그 UAD에서 출시한 그 DSP 기반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어서 그 유니버설 오디오의 정통의 느낌이 나는 플러그인들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네, 네이티브 포맷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고 앞으로도 제가 믹스하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뭐 다른 회사에서 복각한 LA2A와 1176 비교 또는 그 UAD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지인의 시스템을 통해서 DSP 기반의 플러그인과 이 네이티브 기반의 플러그인을 한번 직접 비교해보는 실험도 나중에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행한 내돈내산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작곡가 전영진이었습니다.